지금 북한 주민들 많은 숫자가 또 영양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계속 그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데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경제 발전에 주력하도록 앞으로도 좀 많이 그 설득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지금은 평화, 번영,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